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합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것 보좌밖에 없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바른 백성, 구원받은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또 하면 애굽에 살던 그 짓 할 거니까. 심지어는 농사까지도 우물도 파지 말고 길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만 쳐다봐라. 그것만 오직 그것만 보면 산다. 철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참 그 훈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훈련 아닙니까? 그래도 농사도 짓고 길삼도 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훈련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성막만 쳐다봐라. 그게 가능합니까?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애굽에서 농사 짓고 우물 파고 곳간에 곡식 재놓고 노예 생활을 해도 인간이 아담의 옷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전의 세상에 살았는 것이 각인 뿌리가 체질이 됐든지 40년 끝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결국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갈렙 요사 외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내가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고 막 내가 굉장히 능력이 좋아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잖아요. 밥, 돈. 그게 창조인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께 제일 많이 말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는 집에 안 가고 교회가 기도했다. 근데 그걸 제가 예수 잘 믿으려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요. 마음이 뭐 가득 찼어요. 이 성령 충만인데 그때 누가 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은혜가 나의 화해금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직장에 일하는데요. 제가 은혜 받고 일하는데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일에 집중이 되는 거 있죠. 그게 삶 자체가 이제 은혜 속에 사는 삶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제가 강대사성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이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고서 거룩해질 뿐 아니라 하늘에서 막 그 은혜가 주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 세계에 들어가 봐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이어주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사실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이제 영적 존재로서 이제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쉬워야 안 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연조가 아닙니다. 목사 간판도 아니고 장로 간판도 아닙니다. 그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보잖아요. 오산에서 제가 목회할 적이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쫙 들여다보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뭔지 압니까? 또 은혜 받고 열심히 나오다가 또 주저앉아 버려요. 또 주저앉으면 또 답답하니까 한참 있다 또 일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올인해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시험이 들어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목사가 직분을 받으면 조금 낫지요. 직분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인생을 역사하는 거 있죠. 나를 가르치고 인도 역사 다 하는 거 있죠. 역사를 가는 것은 어떤 문제 있으면 당신이 해결해 보는 거 있죠. 이건 또 틀려요. 내가 말썽 기도, 은혜 속에서 사실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과 또 틀려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이건 신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하세요. 뭐 세상 말로 내가 배우고 내가 알아야 내가 할 건데 나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이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기도는 계속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엮어가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엮었잖아요. 내가 계획했잖아요. 내가 하나 더 배우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 마무리까지 이렇게 조용히 돌아보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야, 신기하지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요. 맛보고 나면요. 눈을 뗄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 한 7, 8개월 하고 나니까요. 결론이 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 아, 이 말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바울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1년 반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인생 끝났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전능자인데, 전지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이라면 난 손 떼야죠. 손 안 뗄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어느 날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은혜 속에 있어서 위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힘, 능력 그 정도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역사를 오랫동안 봤단 말이에요. 사실 내 인생은 그때 끝났어요. 주님을 주인을 딱 모시니까 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의 소유자네요. 병?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예요. 죽은 나사로 살렸다면 나 못 살리겠어요. 나를 위해서 눈꽃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주님이 지금 엮어가는 인생인데 내가 거기에서 막 몸부림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벌써 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 믿어지니까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저는 벌써 1년 만에 돈, 밥 다 끝났어요. 또 특히나 나의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나서는 더 끝났어요. 돈은 위에서 주고 있다는 거. 그걸 믿어요. 지금 세상 되는 것도 봐요. 나 하나만 잘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 막 무너집니다. 급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피조물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존재에서 하늘이 신령한 복을 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들지게 영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면 못 삽니다.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축복 속에서 우리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에덴의 축복을 줘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현장,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에덴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에덴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그대로 축복입니다. 자기가 불신앙해가지고 내 집이 집구석이 말이야. 미치겠지요. 한장하지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는가 동시에 에덴 축복, 또 하나님의 형상에서 신령한 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남의 말 안 하고 그런 헛된 문화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영이 깨끗합니다. 그따다 말씀과 기도 좀 하면 영이 깨끗합니다. 그때 마음 상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주의 종들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후회합니다. 오늘도 내가 거니는 양이 어떤 일을 당할 줄 압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양심적인 주의자이라면 새벽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학교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어떻고 세상 친구가 어떻습니까? 보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늘 갈등 속에 목회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완전히 넘어서버립니다. 세상도 넘어서고 나도 넘어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 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정상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하면요, 고생바가지 할 정도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요. 남을 죽이고 짓밟아야 성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업한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보좌입니다. 이제는 모든 힘이 보좌에서 옵니다. 보좌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메시지를 깊이 알고 나면 아, 우리는 하늘나라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좌만 바라봤구나. 결국은 성막만 바라봤구나. 농사도 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만물 소유고 창조주 아닙니까?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특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나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도 무심하지.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만 잘 믿는 사람 소개해놓으면 될 건데 구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어디에 세상에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요, 구약에는요 피 바르자마자 꺼내버렸어요. 그 애굽에서 우상 동네에서 은혜 가지고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다른 거 없다. 농사 질 필요도 없다. 성막만 바라봐라. 그래 하는데도 이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엮여있던 각인된 그 세상 것이 뿌리가 분리해가지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햇빛 가려줘도 고맙게 생각 안 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사무엘을 키우고 있고 우리 종직자들 오바다가나 로마 16장 인물들 7천 전문을 키우고 있잖아요. 미래 7천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집을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우리 딸, 우리 아들 늘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수천 번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달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에 강인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후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살았잖아요. 앞으로 쟤들이 닥쳐오는 문화, 허감의 세상 어떻게 할 겁니까?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턴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보좌, 할렐루야. 우리는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성소요, 그분은 온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면 보좌에는 다 있습니다. 보좌에는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왕,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다 꺾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많잖아요. 돈을 위시해서 모든 것.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시려고. 우리는 때로는 또 때를 따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보좌밖에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가 그렇게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무엇 때문에 30년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살았는데 기분 나쁜 거. 이 정도 살면 시험 없어야지요. 문제 사건 넘어서야지요. 또 사람 넘어서야지요. 이게 벌써 30년 전에 내게 자존심 상하게 말이 그런 게 왔어요. 참 기가 막힌 거. 내 인생도 살자는데 왜 시험 들어나? 내 목회를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난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전도자 이야기 들으니까 맞다. 성령께서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올인해야 됐다. 30년입니다. 52살에 시작했어요. 지금요 30년입니다. 자로로 들어오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해요. 그동안에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초자인 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내가 겪어왔어요. 안 그렇겠어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했는데 다른 사람 목회를 보잖아요.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용을 써요. 감을 빽빽 질러요. 안 됩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 깨달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신 자체도 은혜 속에서 넘어서고 2년 3개월짜리 목회할지도 그렇게 걸려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험에, 문제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구나. 성령께서 저기 맞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정하였습니다. 뭐 좀 신기합니다. 지금 뭐 한 1년 몇 개월 남으면 이제 30년 하나님께서 허락한 30년 하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다. 올인하는 사람 막 나와줘야 되죠. 밥도 준다. 돈도 준다. 그래. 이제 내가 아니다. 주님이다. 이런 소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의 종 가운데서 우리 장족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밥도 주네요. 돈도 주네요.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 하고 계시네요. 주님이 내 주인이네요. 이런 게 막 나와야 되고 예수가 그래도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다 끝났네요. 주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네요.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나와주면요. 아무리 전략까지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전략까지 하면요. 더 골 때립니다. 그저 우리는 바이블 속에서 엮어가는 우리 주님의 삶을 보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24시간 줬잖아요. 24시간. 24시간에서 4시간만 딱 빼버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2시간만 제대로 했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번잡한지. 조금 책 보려고 하면 다른 생각하고 앉았다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 생각하고 앉았다니까요. 누가 거짓합니까? 나를 그동안에 아담의 우선으로 살아갈 때 길들여진 사단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는요, 차분히.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터내야잖아요. 보자다. 그래 말이야. 보자만 바라보면 다 산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주곤합니다. 한번 해봐요. 슬슬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그 주일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성도들 알아들을까? 그러나 강단의 흐름이 계속 가니까 이 흐름을 놓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점점 더 그 갈급함을 알고 깨닫게 하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 보면 그 사람은 사업 문제 없어요. 세상이 눈알에 보입니다. 제가 간띠가 보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나니까요. 우습게 보여요. 진짜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뭐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 그때 같이 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해봤는데 그 사람도 앉아봐도 뭐 별거 아니에요. 왜? 벌써 그만큼 벌써 영적 세계에서 위에 가 있지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24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뭐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받는 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아니에요. 자리도. 자리 주면 오히려 자리 때문에요. 분주하다 보면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엮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났어요. 보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가서 왕적인 힘과 선지자의 말씀의 은약 속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지고 엮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엮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우리를 위해 준비 다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아닌 왕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엮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 피로를 채우겠어 제사장 되신 걸 돕겠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보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보좌만 바라볼 지게 보좌로부터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뒤집고 허감을 꺾고 정말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